네, 마지막으로 타이밍은 손과 다리가 어떻게 어울리냐에 따라서 힘이 배가 되고 오히려 또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스트로크와 발차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타이밍을 무시한다면 효율적인 평형이 불가능합니다. 이 연습은 발차기의 타이밍과 발차기의 리듬을 익히는 동작입니다. 접영 한 번, 평영 한 번 그러면서 몸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평영 발차기와 접영 발차기를 번갈아 할 때 각기 다른 리듬으로 하지 않고 같은 리듬으로 하는 겁니다. 평영 타이밍에서 손과 다리가 동시에 나간다면은 힘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저항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수영입니다. 수영에서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 방법은 손이 앞으로 나간 후 발차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이 동작은 힘에서는 손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저항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. 거리에 상관없이 50에서 200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. 수영은 이제 음악하고 똑같습니다. 음악도 이제 박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은 음악이 되듯이 수영도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꾸준하게 같은 리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영입니다.